허리와 폐입을 보죠. 무릎 발등 바닥에 가지런히 두고 척추 낮추며 시선 바닥 바라보고 둥글게 날며 지적해 뽑아요. 한번더 척추 낮추며 턱을 들어 시선 정면. 다시 무릎을 꿇어 자리에 앉고 한번더 엉덩이만 오른쪽으로 낮추며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꽉 조이고 왼손 바닥, 오른손 뻗으며 몸통 기울이고 정면에 다시 상체 바로 세워 무릎 기울지 않도록 무릎 길이 꽉 조이며 시선 정면 손을 앞으로 짚고 다시 바르게 앉고 반대쪽 엉덩이를 왼쪽으로 낮추며 두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이고 오른손 바닥, 왼손 뻗으며 몸통 기울이고 다시 정면에 상체가 정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앉아 유지해 봅니다. 다시 바르게 앉고 양손 등 뒤 깍지 껴 팔꿈치는 펴고 옆자다리 앞쪽, 허벅지 앞쪽과 아래 배를 꽉 조이며 허리를 꺾거나 상체를 뒤로 기대지 않고 윗가슴을 끌어올리듯이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돌아와 손바닥으로 무릎을 멀리 감싸 잡듯이 시선 정면을 유지합니다. 반대쪽으로 습관의 반대 방향 양손 깍지 펴
허벅지와 아랫배를 꽉조여 자연스럽게 윗가슴을 끌어올리고 허리를 꺾거나 엉덩이를 쑥 내밀거나 뒤로 기대지 않습니다. 손 깍지를 풀어 무릎을 감싸잡듯이 손을 멀리 보내고 정면을 의식하고 손 멀리 짚으며 다운도 가슴으로 가슴을 하잖아 발라를 붙이며 호흡 다섯 번 해가 많으다. 발가락을 감싸잡고 해봅니다. 가슴을 길게 펼치며 엉덩이 뒤로 빼거나 뒤꿈치에 기대지 않도록 발날 전체의 힘을 유지하고 상자세의 정글입니다. 팔꿈치를 벌리며 가능한 만큼 무릎의 안쪽에 오금을 펼치고 호흡을 내쉽니다. 고개를 들고 발을 놓고 손을 앞으로 짚으며 두 발 가지런히 모으고 발날 안쪽이 떨어진다면 조금 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말라사나 A 무릎을 구부리며 발날 안쪽을 바닥에 지그시 내리두고 발날 안쪽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은 펼치며 손등 뒤쪽으로 멀리 보내고 다시 한번 발날 안쪽을 꽉 조이며 발바닥 바닥에 내리두르고 이마를 바닥에 호흡을 내쉽니다. 천천히 양손 바닥 무릎을 모아서 엉덩이 위로 내리며 상체를 숙이고 텐저 무릎과 하스파 손을 위로 곧게 뻗으며 시선 손등 나마스티 가슴 앞 호흡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시선은 정면에 바라보며 확장한 손을 위로 끌어올리는 하스타라다. 이때 엉덩이를 내밀거나 하체의 기관은 계속해서 단단하게 먼저 다리 뒤쪽과 엉덩이를 조이고 아랫배까지 끝까지 조여서 손끝만 위로 팔꿈치를 팽팽하게 펼치며 시선 정면을 응시하고 하스타바다 무릎과 하스타
강강질 속입니다. 나타나잖아. 다시 한번 무릎을 벌리며 발랄한 줌을 단단하게 붙이듯이 날라사나. 양손 뒤꿈치를 잡아 아랫배 몸통을 끌어당기며 이마 엄지발끝을 가깝게 붙이는 날라사나. 다시 한번 우타나사나. 자세를 숙입니다. 왼쪽 무드 바하스타. 시선 손끝 바라보며 호흡 세 번. 두 발을 어깨 넓이 두 배 정도로 적당히 벌려서 발날의 양쪽을 평행하게 두고 양손을 달선 혹은 아직 뒷근이 불편하시면 앞쪽을 짚으셔도 됩니다. 내쉬며 상체를 숙입니다. 고개를 들고 손을 앞으로 무려 짚으며 척추 길게 펼치고 한 번 더 천천히 손을 안으로 무려 짚으며 자세를 숙입니다. 손을 앞으로 옮겨 짚으며 한 번 더 척추 길게 해서 양손 허리 짚고 천천히 몸통 일으키고 두 팔을 앞으로 모아 바르게 세웁니다. 양손 오른손 머리 위로 왼손 고무카아산 하실 건데요. 평소에 고무카아사나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팔꿈치를 내리고 계시거나 혹은 뒷손을 등 뒤로 올리고 계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고무카아사나 두 발은 단단하게 여전히 서 있는 자세에서는 뭐 엉덩이 풀거나 하체를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꽉 조는 뿌리의 역할로 아랫배까지 꽉 조이며 시선은 정면을 의지하고 유지합니다. 양쪽 원을 그리듯이 풀어 돌아오고 반대쪽 왼손을 위로 돌리고 오른손 뒤로 잡아 고무카아사나 시선 정면을 의식하고
움직이를 바스타반다 손가락을 최대한 분창하지 않고 손바닥을 서로 밀며 팔꿈치는 모두 펼치듯 바스타반다 다섯 번 양손을 등 뒤에서 팔꿈치를 잡거나 가능하신 분은 완전하게 합장하는 하스타반다로 두 발을 가지런히 어깨 넓이 오른발은 완전히 왼발을 안으로 돌려 뒤꿈치는 같은 손에 두고 자, 골반을 왼발의 정상으로 맞춰보실게요. 이때 허리 빼지 않습니다. 어깃다리 안쪽을 모두 조이며 상체는 바르게 세우고 가슴 들어 올려 시선 천장 가슴 밀듯이 상체 90도 가라앉으며 이때 손목 너무 불편하시면 팔꿈치로 바꿔 잡으셔도 됩니다. 두 발의 같은 힘을 유지하고 척추를 길게 펼치듯 그리고 등을 말아내며 턱을 당기며 이가 무릎 내각각 상체 숙인 상태 그대로 척추를 펼치며 아랫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시선 발의 앞쪽 매트 바닥 바라보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팔꿈치를 잡고 계신 분은 반대쪽 팔꿈치로 바꿔잡고 확장하신 분은 그대로 유지하며 완전히 뒤돌아서 두 발의 뒤꿈치를 다시 같은 손으로 마찬가지로 넓적다리 안쪽은 계속 안으로 조여오며 허리 내미시면 안 돼요. 항상 윗가슴이 들려있지만 넓적다리 안쪽과 아랫배는 계속 안으로 수축의 상태를 유지하고 가슴 들어 시선 그렇게 상체를 90도까지 가라앉히고 마찬가지 손목 너무 불편하시면 팔꿈치 옮겨 잡으셔도 됩니다. 등을 말아내며 턱을 당겨 이마 무릎에 가깝게 하고 상체 숙인 상태 그대로 척추를 펴며 아랫배와 몸통을 가깝게 시선은 발의 앞쪽을 들이바라보고 천천히 몸통을 일으키고 두 발끝을 앞으로 모두 이때 손을 풀 때 주먹을 말아주며 손등을 서로 마주하도록 손을 풀 손끝 틈 넣어주어 오른발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주는 하다 바르게 섭니다. 확장한 손은 쭉 펴며 손바닥끼리 서로 밀고 하체를 단단하게 조이며 손끝 천장 향해 곧게 뻗어올려 시선 손끝 오 다섯 손끝은
더 높게 뻗어올리면 무릎을 굽혀 이번에는 손을 머리 뒤로 마찬가지로 시선을 정면 팔꿈치를 최대한 펼치며 하스다간다. 무릎 굽히며 우카타코 다섯 번 더. 발을 뒤로 테이블 포즈로 무릎 갈 때마다 두 발 가지런히 척추 낮추며 우르르 만족하. 가슴 가라앉히며 아시탄가 나마스카. 무릎 뒤로 밀며 양손 포기서 이마 올려두고 휴식합니다. 발등 바닥에 손을 멀리 짚는 부장가상. 기본에서 넓적다리 귀와 안쪽을 조이듯 요추 아래쪽에 의식적인 각성을 하고 윗가슴을 끌어올리고 약 1분의 시간
다시 한번 부장과 가능하신 분은 턱을 치켜들며 우르르반으로 고개를 적극적으로 뒤로 뒤통수를 마치 공기에 붙이는 적극적인 우르르반으로 턱을 치켜들어 턱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곳에서 꼭 20번 우르르반으로 부장가사 한 번 더 하실 건데요. 각자 육체적인, 신체적인 영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상이 되실 거예요.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당겨 보실 건데요. 치근 아랫등, 치근 앞쪽이 떠오른다면 무릎 접지 않습니다. 무릎을 계속 똑같이 이다가 턱을 들어오고 얼굴을 치켜주는 무릎과 무릎과 부장관이 되시는 거고요. 똑같이 스코어 20번 시골이 떠오르지 않는 만큼 조금만 이렇게 접어보셔도 됩니다. 완전히 당겨서 혹시 이마에 터치하거나 정수리에 터치하거나 충분히 각자의 컨디션이 허락되는 만큼 그곳에서 다만 무릎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반갈비로 묶는 것을 딱 그대로 접어서 발날을 붙인 형상으로 먼저 우르드바누카 부장과 그곳에서 머무셔도 되고 지구를 떠오르지 않는 만큼 영향에 따라 발을 당기며 저희가 체중에 붙이는 아니세요. 그래서 조화롭게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우주의 각성이 집중될 수 있는 그곳에서 꼭 숨 휴식합니다. 두 발 가지런히 무릎을 꿇어 바르게 앉는 바지라사 비라 아사나로 앉습니다. 앞쪽으로 앉으실게요.
계속 조이고 무릎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수축의 힘을 유지하며 불편하신 분은 엉덩이 쪽을 발은 그대로 바닥에 두고 엉덩이 가운데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 대신 힘을 빼고 앉아 계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이미 후부 조금 하셨죠. 부장가로 3분 정도를 먹으셨기 때문에 이런 힘 빼고 앉아 계시면 차후 허리에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옆적다리 안쪽과 아랫배를 계속 조이면 이 구부린 허리를 계속 위로 올려주고 의식적으로 안으로 밀어넣으며 후부를 유지하셔야 차후에 유통, 후부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픈 그런 불편한 통증들이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쪽을 계속해서 조이면 엉덩이를 뒤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 아랫배를 꽉 조이며 자연스럽게 요추의 의식이 의식적으로 허리를 그렇게 윗가슴에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곳에서 양손 발을 가볍게 감싸잡듯이 팔꿈치를 뒤로 조이며 등까지 끝까지 조여내며 윗가슴이 조금 더 끌어올려집니다. 이라사나 호흡을 유지합니다. 수면자는 잘난 들어간다. 불편하신 분은 시선 정면에 자연스러웠고 양손을 앞으로 짚으며 엉덩이를 살짝 들어 왼발을 뒤로 뻗고 다시 비아아사나의 형상으로 넓적다리 뒤를 조이고 뒤로 뻗었는 발의 뒤꿈치가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가지 않도록 넓적다리 안쪽을 계속 조이고 엉덩이를 조이며 불만의 정면을 유지하고 손을 가지런히 오른무릎의 안쪽에 바닥을 짚고 오른손 오른발의 뒤꿈치를 잡고 이때 뻗어낸 발의 넓적다리 뒤쪽을 계속 조이며 불만의 정면을 유지하고 손끝을 일으켜 세우며 윗가슴을 더 들어올리고 충분히 수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손을 들어올립니다. 어깨를 휘감아 내리듯 양손 그 정면으로 펴지 고개를 들며 오르드바 무카 충분히 가능하시면 왼무릎을 접어 이마 터치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의 힘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고개를 가지고 오고 오른손 뒤꿈치 왼손 앞으로 오른손도 앞으로 천천히 후으로 풀어내고 양손 바닥으로 골무릎을 가지고 오면 비라아사나로 돌아옵니다. 고관절의 안정성, 물론 안정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느끼셨다시피 많이 너무 흔들리거나 요추에 후불각선 좀 분석하시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실 거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축의 힘이 먼저, 첫 번째가 안정되지 못했다면 그 다음 후불, 그 다음 후불로는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시고 충분히 안정적이고 통증이 없는 그곳에서 머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대쪽 발을 할 거예요. 양손을 앞으로 짚으며 고개를 들어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감이 비껴가지 않도록 엉덩이와 넓적다리 뒤로 조이며 골반의 정면 안정성에 먼저 집중하시는 게 좋으세요. 손을 안으로, 왼무릎에 안으로 옮겨짚으며 가지런히 두고 이제부터 정말 후부로 요추 아래쪽에 각성과 귓가슴을 들어올리는 골반의 안정성이 많이 필요하게 되세요. 여기서만 계속 해주셔도 좋아요. 왼손을 왼발 뒤꿈치 오른손을 조금 더 안으로 걸어두고 공통 일으켜 세워 골반을 안정시키고 충분히 요추의 각성 후불까지 가능하다면 손을 뒤로 뻗고 가슴을 더 들어 올려서 골반 안정 피가마늘이듯 바닥다 이때 손으로 지지하기 시작하시면 골반의 안정성은 사라지고 정말 허리에 타격, 후불만 나게 되실 거예요. 손의 힘은 최소한으로 골반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무릎과 넉한 무릎 접어 이마 터치 발을 내려놓고 얘를 가지고 오고 왼손 왼발 뒤꿈치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양손 모두 앞으로 구부려 90 엉덩이 들고 비라아사나로 다시 앉습니다. 무릎을 꽉 조이며 넓적
이때 여전히 허벅지 안쪽을 계속 조이셔야 하네요. 구부대 척추를 다시 되돌립니다. 턱을 당기며 손바닥 밀며 시선 뱉고 어깨 안쪽과 아랫배를 끝까지 조이고 양손 멀리 짚고 무릎 꿇어앉는 기랑산다. 다시 한번 양손을 짚어 뒤꿈치를 세우는 타바스. 발날을 붙이고 상체 발을 세우며 허벅지 안쪽을 꽉 붙이는 시선 정면을 의지합니다. 이어서 한번 정도 더 혹시 반복하고 싶으시다면 다만 너무 흔들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후굴로 가게 되면 후굴 데미지가 계속 몸에 쌓이게 되실 거예요. 골반의 안정성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수축의 힘으로 위치를 각성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셔도 됩니다. 다시 자리에 엎드리고 발날 모두 붙입니다. 안타라반다. 안타라반다 양보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들고 계십니다. 다리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지금 확장된 골반을 안으로 조이기 위한 수술을 하실 거기 때문에 수축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각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을 집중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아타라반다, 오르드바누카, 나사카토타까지 고별성. 다시 바지라사나 다시 타파스 계속 안쪽을 조이세요. 척추를 바로 세운 상태로 테이블 포즈. 그리고 둥글게 말아내면 시선 뱉고 다음 허리에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너무 많이 숙이지 않고 넓적다리 뒤쪽만 서로 조이고 오금을 펼쳐내는 전굴의 힘에 관한 많은 집중을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뒤로 팽팽 끌어올리며 팔을 앞. 돌아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있다면, 옆젓가락을 계속 조일 수 있다면, 철푸덕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양손 발 앞에 깍지를 끼며 옆젓가락 양쪽을 조여 아랫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지는 만큼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며 상체의 수축의 상태도 유지합니다. 왼무릎을 세워 안쪽 복부 바깥. 이때 무릎과 가슴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다면 비틀지 않습니다. 그럼 힘드실 거예요. 허리 상처를 완전히 일으켜 세울 만큼 아랫배를 꽉 조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면 비틉니다. 끌어안고 비틀거나 숙면잔 비틀고 아까 그 에카파나 라자카포타의 형성을 집중하셨다면 지금 이 정도의 충분히 가능하셔야 해요. 정면에 한 번 더 무릎을 감싸며 아랫배 몸통을 조여 꽉 붙이고 발을 풀며 앞으로 반대편 왼발을 뒤로 접어 아래다 비라사나 습관의 반대 방향으로 깍지 껴 위로 팽팽하게 팔을 맞다 차는 돌아옵니다. 오른발 앞에서 두 손 모두 깍지를 펴잡으며 허벅지 안쪽을 서로 꽉 조이고 숙이지 않으셔도 되는 거세요. 그 수축의 상태, 몸통의 수축까지 모두 유지하며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듯 조금씩 가라앉혀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왼무릎을 세워 안쪽 혹은 마찬가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워 무릎과 붙일 만큼의 수축의 힘이 부족하다면 비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계속 세워내면 허리를 꺾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수축하며 일으켜 세우는 힘에 가능하시다면 정면 돌아와 손으로 무릎 감싸 잡듯이 한 번 더 발을 세우.
무릎을 모두 앞으로 뻗으며 상다샤나. 양손 팔, 발을 교차하고 어정이 들어 올려 봅니다. 다시. 무릎을 가슴 앞에, 아랫배를 꽉 조이며 등을 둥글게 기성했고 자리에 눕습니다. 발과 무릎을 붙이며 발다 오르드 바랍니다. 호흡이 알파. 높게 드시는 후구리 수축은 아니세요. 어쩌다리 뒤쪽과 허벅지 앞쪽을 펼치며 수축과 수축으로 유지하며 확장된 골반을 마무리합니다. 가라앉히고 숙달한다. 두 발 가지런히 모아내려놓고 오른발 들어 왼발목 위에 발목까지 깊이 꼬아낼 수 있다면 가다 깊이 꼬고 두 무릎을 가슴 앞 아랫배 조여 상체 들어올립니다. 발 가지런히 왼발 오른발목 들어 깊이 꼬고 상체 들어올리며 끌어안고 아랫배 모두 작게 그리고 내려놓고 발을 풀고 다시 두 발과 무릎 가지런히 붙이며 호흡 10번 알타란다 알다 무릎 바란다. 발과 무릎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유지합니다. 내려놓고 두 발 모두 천장 향해 들어오르며
무릎 구부려 이마 터치. 파스타 하야타나 시덕 나바아사나 마지막 시범 나바 하나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으며 눕고 호흡을 내쉬고 발끝 당기며 상체 들고 무릎 앞으로 밀며 시선 배꼽으로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Michigan.